살았으므로 이참에 유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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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는 12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이천시의회는 정부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웃입니다. 먼저 제197회 이천시의 임시회 집행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10월 24일 정금철 의원님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수집 요구가 있으셔서 12월 24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법에 상으로서 12월 24일 김학원 의원님의 8분 의원님께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제197회 이천시의 임식 회의 결정권 등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1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12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로 서명위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의로 서명위원은 김하식 위원님과 정정철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 채택권을 선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을 비롯한 9명의 이천시 위원이 함께 발의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건립되기를 희망하며 결의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3만 2천 시민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
이천시 의회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36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 관리와 불이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건립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3만 2천 시민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수도권 정비개입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5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의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 채택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하는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반드시 이천시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천 시민이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이천에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에 유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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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